네, 세 번째 시간 문학 가겠습니다. 떠먹는 국어 문학입니다. 문학 들어가기 전에 현대시부터 할까? 소설부터 할까? 시부터 할까? 만만한 게 순서대로 합시다. 자, 문학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문학을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네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개념이야, 개념. 개념.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 이론하고, 문학사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해요. 고전 같은 경우 특히.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특히 문학사와 관련되어가지고, 개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론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시에서 말하면 뭐, 비유가 뭐고, 상징이 뭐고, 단어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품 감상이 좀 필요하죠. 절대적인 작품을 좀 이제 웬만큼은 좀 이제 알아야 되죠. 알아야 할 거를 알면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잘 모르고 낯선 것들도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다. 절대적인 작품 수가 좀 필요하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대략 다 합쳐가지고 한 300편 정도는 학습이 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개념책 공부하다 보면 예시로 작품들이 나와서 이 개념책 한 권만 띄면 웬만큼 알려진 작품들은 한번 들어는 봤다. 대략 내용이 뭐다 정도는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별도로 이제 쌤 이거 하면서 별도로 쌤이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작품은 수업 시간 하기가 조금 버거워요. 왜냐면 내용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것들은 이미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 우리 고전에서도 가사 같은 경우도 송미인곡에, 사미인곡에, 상춘곡에, 누황사에, 교원가에, 관두별곡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많잖아. 그런 것들만 제대로 해도 한 번씩 제가 프린터 나눠주고 빌게 해와라 하면 내 숙제니까 안 오진 않겠지. 오늘 한번 해볼까? 좀 그렇고. 이럴 때부터 빡시게. 연말인데 뭐. 이럴 때부터 빡시게 할 거지? 숙제 내주면 이제 새로 놔주고 돈 찍어가지고 필기 해가지고 와 하면 이제 막 강의 들어오겠지 뭐. 잊어버릴 만할 때 한 번씩 들려주고 해줘야 안 까먹지. 그 내신 때 빡시게 했던 거를 끝났다고 까먹어버리면 문학은 금방 잊어버려서 안 돼요. 들려줘야지 한 바퀴. 그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이 책이 좋은 점이 뭐냐면 개념과 작품 감상 웬만큼 되어 있고 또 문제 풀이법도 그 현대시마다 소설마다의 특징이 몇 개씩 언급되어 있어가지고 고1부터 고3까지 같이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개념책이다 하는 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 뭐 보기를 먼저 봐라. 표현사의 특징과 효과가 있다. 특징이 틀리면 효과도 볼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공통을 따지는 어떻게 문제 풀 것인지도 스크린이 나와 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보는 거 아니냐? 현대시든 소설이든, 그지? 작품을 볼 때에는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내용과 형식을 나눠가지고 보는 거야. 근데 내용과 형식을 하면 내용은 뭐 주제야, 주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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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자 하는 바. 야. 어떻게 드러내냐. 시 같은 경우,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정서가 뭐냐. 소설 말하면 인물,
사건, 배경, 문체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시점 이런 것들 파악하면 저절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온다. 소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말이요. 길잖아 일단. 길잖아. 근데 주인공이 누구를 만나서 뭐 하는 것을 특정 행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흐름은. 주인공이 목적하는 바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예를 들면 주인공이 일제강점하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뭐하고 저기 가서 뭐하고 누구 만나고 막 그런 행동도 막 나와있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주인공. 끝내 죽었어. 그럼 너 슬프잖아. 거꾸로 생각해봐. 주인공이 우리나라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응? 독립된 나라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잘 좋았을까. 죽지도 않고 어? 꿈을 접고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일제강점하의 어떤 탄압, 민족의 비극 이런 주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독립운동에서 사랑한 사람과도 이별하고 집안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쫄딱 망하고 진짜 목숨까지도 잃는 거를 보여주면 거꾸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 전쟁 참전했어. 얼마나 비극적이야. 동독 상단이잖아. 어제 친구를 죽여야 돼. 어? 가족을 죽여야 돼. 얼마나 끔찍해. 그러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둘이 옛날에 소꿉친구였는데 자랐을 때 서로 하나는 북한군, 하나는 남한군으로 운명의 장난인지 가버렸네. 어? 가버렸네. 형제간에 총부리를 겨누네. 그 비극. 그 비극이 오지 않았다면 참 좋을 텐데.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 이데올로기 대립. 누구를 위한 이데올로기인가? 그들을 위한, 지배자들을 위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설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인물의 행동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 심청이가 안 죽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요? 빠져 죽은 게 좋았나? 심청이가 인당수의 재물로 안 팔려가고 평생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효도하고 나중에 집안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친봉자 앞에서 딸 놓고 애기 놓고 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재미죠? 근데 죽었네? 따라가네? 신봉사가 막 크으, 지하 발광하고 막 그러는 거. 그러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지. 그렇게 이제 행동을 거꾸로 생각해 놓으면 주제가 좀 잡혀. 알겠지? 형식은 뭐냐? 형식은 어떤 표현 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 기법. 시로 말하면 뭐 비유, 상징, 운유, 역설, 뭐 반어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 따지는 거. 그래서 형식은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수단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효과적인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더 돋보이는 거야. 무시할 건 아니야. 수단이라 그래가지고 무시할 건 아니고 이 내용인데 인과의 영원한 사랑인데 그거를 역설법을 반어법을 통해가지고 진달래꽃을 드러냈다. 이별의 정한을. 그러니까 이제 멋진 거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눈물 펑펑 흘리겠다는데 그걸 꼭 참겠다는 거 아니오. 그래서 감동이 더 대가가 되는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항상 이 표현 기법은 항상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것의 효과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 문제에서는. 그냥 의법 썼다가 아니라 의법을 써서 화자의 정서를 더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오케이. 과장법을 써서 화자의 정서를 더 심화시켰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냐? 민성? 좋은 거 아니지? 풀겠나? 요게 핵심이다. 오늘은 이걸로 끝난다. 이거 핵심이다. 오늘 수업에서 끝? 끝은 아니고. 반의 끝입니다 지금. 그러면 야 바로 발음을 보여야 선생님이 딱 하시고 그래 이렇게 자자 이럴 텐데 이 자식아 쳐다보지도 않고 책 보고 있고 공부해야 되는데 저씨 인간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이런 반응을 보이면 쌤이 하씨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기회는 지나갔어. 뭐 후회의 한숨을 접어도 소용없다. 현대시 12쪽 봐봐. 12쪽 읽어보고 13쪽
시적 화자 봐봐. 자, 1번. 3대10, 1. 시적 화자. 시적 화자. 그거 하나 적어봐. 거기서. 녹색으로 나와 있잖아.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하나 적어놔. 예의상 개념을 적어놔. 난 안 적고.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외우고 하는 친구 둘이 선택지에 나오는 것들을 애매하게 아는 것보다 문학은 감이라고 하잖아. 왜? 그거 개소리야. 오해하지 마. 문학은 감이 아니야. 문학은 철저한 이론이고 다 계산이야. 감이 어딨어 문학은. 정확히 논리적 근거에 해가지고 문제 풀고 감상하고 그래야지. 감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회 됐을 때 자유롭게 감상하는 거지.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런 작품 감상은 정해진 법칙대로 해야 돼. 정해진 틀 안에서 감상해야지. 마음대로 했다가 다 정답이게? 다 그럴 수 있지? 부부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치? 그래서 우리는 감이다? 아니다. 감은 개소리다. 법칙에 따라 작품 감상했는데 제한적으로 감상해야 된다. 어느 정도 허용하되 일정한 틀을 벗어나면 그건 아니다. 틀린다. 문제에서. 대학 못 간다. 참네. 참네. 시적화자는 이렇게 시인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가 있네. 내가 쓰는 건 써잉? 알았지? 다 쓸 필요는 없고. 왜냐면 이거라도 해놔야 지금 뭐 공부했다 좀 알 거 아니야. 필기도 하고 공책을 하나 사오라고 할까 하다가 이렇게 했어. 이해 났지? 묶여있으니까. 공책하면 돼요. 세 개 생기는 거잖아. 책이랑 요거랑 공책이랑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다. 자, 화자가 누군가 한번 보자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뚜레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뒷문 밖에는 걸리빼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가곡이야 이게. 그러니까 시는 노랫말이기도 하잖아. 유일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를 바탕으로 노랫말로 쓴 것이 많이 있지.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도 그렇잖아. 시가 많아 그런 것들이. 엄마야 누나야 부르고 있지. 그치? 근데 엄마라고 할 때 누나라고 할 때 그 부르는 사람은 남성일까 여성일까? 남성이야. 누나라고 한 거 보니까. 그치? 남성이야. 어른일까 아이일까? 엄마라고 하는 거 보면 아이일 가능성이 좀 커. 왜냐면 장성한 어른이었다면 어머니. 누나한테는 뭐라고 했을까? 누님이라고 했겠지. 그치? 형! 형님! 좀 느낌이 달라. 근데 쌤은 아직도 엄마한테 엄마라고 한다. 나는 아직도 어른이 되기 싫어. 나는 어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맘먹으면 안 돼. 맘먹으면 뒤진다. 일단 글 통해가지고 아, 좀 남자고 좀 어린애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강변 살자. 강변에가 살자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두 가지 알 수가 있어. 강변에 없다 지금. 강변에 살고 있지 않다. 그치? 그리고 강변은 좋은 곳이다? 안 좋은 곳이다? 좋은 곳이다. 살자라고 하는 것은 가고 싶다는 거 아니오. 소망도 표현하고 있다. 그치?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 그곳은 뜰에 반짝이는 금모래가 있어요. 와우, 되게 좋아 보이지? 아름다워 보이지? 또 그 강변 근처에는 갈대 이파리가 노래도 불러요. 이거는 또 의법이잖아. 그지? 갈대 이파리가 노래 부른다. 상상 한번 해봐. 뭔 소리야 이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 상상. 정말 갈대가 사람들 가지고 롤롤롤 이게 이거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 어떤 장면이 상상이 돼? 연상이 돼? 유추가 돼? 응? 갈리페 노래에서 어떤 그림, 갈리페 노래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어? 바람이 휘날리는 거? 너도? 그렇지. 바람이 불어오는데
갈대 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쏴, 쏴, 오줌이 나오나? 쏴, 그지만 되게 보리밭 한가운데로 싹 타오르는 그 바람, 생각해봐. 그 바람 소리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좋느냐. 그다음 탁 치는 갈대에 뺨 따고 맞으면 으이씨 아프고 욕 나오고. 그 갈대가 진짜 커. 그 쌤이 옛날에 시골 살 때 쌤 사는 동네가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 그 갈대숲 촬영지였거든. 신성리 갈대밭이라고 한산에 가봤거든. 거기 지금 표지 있어. 거기도 내 키보다 두 배만 해. 그렇게 커. 엄청 커. 거기서 바람 불면 진짜 막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지. 확 부니까. 근데 좋대. 갈대숲 노래라고 한번 보니까. 그지? 다시 한번 더 강조. 시민상관이라고 하지. 왜 또 하고 써? 가고 싶으니까, 간절히. 그 소망을 강조한다, 라는 표현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컨텐츠가 나왔다 하면은, 알간? 그 정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고, 그 집에 가서 밑에 설명은 한번 읽어봐야 된다. 내가 굳이 책 읽을 필요는 없잖아. 다음 페이지. 시적 화제가 등장하는 세 가지 방식. 이거 알 필요 없다. 표면적으로 등장하냐 안 하냐 아무 상관이 없어. 문제 푸는 데는 내신에서는 진짜 싸구려 문제 나올 수도 있어. 표면적 화제가 등장하여 가와 달리 나는 표면적 화제가 등장하여 이거는 나나 우리가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거 아니고서는 화자가 정말 시 자신이 아니냐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시인 자신과 화자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야. 아무리 윤동주 시인이 자기 고백적이고 성찰적이라 하더라도 대전제는 작가의 손을 떠나는 거예요. 작가가 얘기 아니야. 소설도 마찬가지. 근데 일부 책에서는 시인 자신이다! 라는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서 문학 배웠는지 참 쓰레기야, 쓰레기. 간단하게 말이 돼. 진달래꽃의 화자가 여성 화자인데 김소월이 여자야, 그럼? 레즈비언이야? 이씨! 남잔데! 김소월 분명은 김정식. 응? 아닌가? 아마 김정식 씨. 남자야. 잘생긴 남자야. 남자분이셔. 그러니까 상상력을 제한하잖아. 30대 남자의 시선으로만 시선다는 게 말이 돼. 그게 문학이야, 그게. 때로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의 감정이 입혀가지고 여자처럼 쓸 수도 있고, 어린일 수도 있고, 새로운 무생물일 수도 있어. 남을 수, 바람일 수 있고, 그게 상상력 아니야? 근데 시 자신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아닌 게 원칙이다. 알겠지?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여기 보면은, 요거는 좀 특별한 스페셜 홈워크. 외우시오. 서시 정도는 외우자 그래. 깐적으로. 요거는 좀 외워와라. 맛있잖아? 나중에 분명 써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확인하냐? 그냥 감사하면서 그걸 확인하냐? 이거 틀리나. 이런 자식 이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어때? 죽이냐? 뭐? 까먹었냐? 빼먹었냐? 아닌데? 다 했어? 그 빼먹었구나. 어쨌든 이상하다 했다. 너 이상하지? 그랬네. 빼먹었군.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썩었다. 오늘 밤에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이런 신발. 그 마음이 얼마나 멋지냐. 응?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하늘한테. 이 하늘이 보통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스카이. 블루 스카이가 아닌 거예요. 얘는 이런 말이 있지. 야 이놈아 얘 천벌을 받을 놈. 하늘은 무서워 이놈 모르는 놈. 할 때 그 하늘 아니냐. 분명히 알고 있어. 하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리고 선택 문제 나오면 하늘은 윤리적인 판단자다. 윤리적인 판단의 어떤 윤리적 판단의 어떤 그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나오면은 맞네. 윤리적으로 판단해 주는 거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늘이니까. 그렇게 설명이 안 들어봤어도 맞네 라고 때려 맞추는 거지. 그게 감사합니다. 부끄럽기를 소망했다는 거 아니야? 그제 이파리 있는 바람에도 입새 있는 바람 상상해봐. 바람이 불어. 우리는 바람을 분명히 이제 촉각으로 느낄 수가 있고 또 시각으로 느낄 수도 있어. 창 바깥에 바람이 엄청 불고 비바람이 치는데 와 비만 내리네? 라고 말할 수 있나? 나뭇가지 지금 흔들리는데 야 바람 장난 아니다. 우리는 촉각이 없지만 흔들리는 거 보고 아 바람 장난 아닌데? 라고 느낄 수 있잖아. 그래서 바람은 사소한 바람. 이파리의 바람이 불면 그 작은 바람으로도 얼마나 이파리가 크게 움직이겠냐. 아주 작은 바람으로 나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때 바람은 좀 안 좋은 거지. 내적인 어떤 그 양심의 어떤 털란 뭐 그런 걸 말할 수 있겠지.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음을 사랑해야지. 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야. 별을 노래한다. 별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냐? 본다는 거 아니냐? 별은 밤하늘 반짝반짝 빛나는 별 아니야. 별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지. 보통 별은 순수한 존재, 빛나는 존재,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주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길을 간다는 거요. 마치 뭐 같아? 그 같잖아. 정철의 선우후락 같은 뭐 그런 느낌 들지 않냐? 그지? 달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길을 간다는 거. 그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밤에도 오니까 오늘은 현재예요. 그지? 밤에도 오니까 별이 빛나는 밤이니까 밤이 어둡지 않아? 그지? 별은 반짝반짝 빛나고 근데 별을 이미 긍정으로 비유했잖아. 그럼 밤은 안 좋지. 그러니까 어느 시대 살았어? 일제강점기 살았으니까 이 밤은 좀 일제강점기 아니냐? 안 좋은 거고 별이 바람에서 치워. 아 그러면 이파리에 있는 바람인데 흔드는 거잖아. 이파리 흔드는 바람이 별에도 분다는 거 아니냐? 닿을 리는 없지만 그지? 별이 얼마나 멀어. 닿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순수한 마음, 내가 별을 노래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갖고 있는데 이 별이 흔들리고 있다. 외부의 어떤 흔들림이다. 그렇지만 가겠다. 이런 거잖아, 지금. 현재 힘들어. 지향점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힘들어.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래요. 그 정도 읽으면 돼. 그 다음에, 김수영의 폭포. 아이고. 음악, 락을 틀어놓으셨나봐. 폭포, 이게 전문은 아닌데 처음이야.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폭포 떨어진다고 해서 폭포 앞에 서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봐. 무서울 거 아니야. 보더라, 곧은 절벽인데 비스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곧은 절벽인데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용기가 있네. 용감하네. 폭포는 이런 행동, 폭포의 이런 걸 그냥 자연현상이잖아. 근데 우리가 자연현상을 그대로 보면 아니고 보통 시에서 자연현상에 뭔가를 집어넣잖아. 뭔가를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화자도 폭포를 보면서 와 멋있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야 용감한데? 장난 아니다 쟤. 나한테 무서울 텐데 무서운 기술도 없이 확 떨어지네? 용감하네. 이런 걸 본 거야. 알겠어?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역하지 규정할 수 없어. 딱히 뭐라고 확정지을 수 없는 물결이 어떤 목표도 없이 밤낮 없이 응? 계절과 주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매한 정신처럼 아 폭포를 보고 고매한 정신을 봤구나. 고매하다. 뭐 사군자처럼 매화, 단초, 국화, 대나무처럼 어떤 인격적으로 높은 경지를 보는 거야. 폭포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나도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폭포는 긍정이다.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게 봐봐. 떨어지는 거는 상승이요? 하강이요? 하강이지. 우리 시에서 보통 하강적 이미지는 안 좋은 거예요. 떨어지고 나뭇잎알에 떨어지고 말이야. 응? 근데 비가 내리고 말이야. 그렇잖아. 근데 여기는 떨어지는 거는 긍정이요. 마치 우리가 정신의 혼란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 산에 가서 뻘거벗고 폭포 가가지고 가부자 틀면서 막 내리맞잖아. 그럼 비슷한 거지. 폭포에 어떻게 나의 어떤 나태와 게으름과 무지와 어떤 그런 거를 다 깨우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 아, 고매한 정신처럼 쉴 새 없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배 떨어지잖아. 그리고 보고 우리는 항상 오씨 나태에 빠질 때에도 오씨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향 나도 쭉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보면서 정신적인 각성 깨달음의 매개체가 바로 폭포라는 거지. 아이가 그래서 떨어진다도 맥락에 따라서 보니까 긍정이고 폭포도 긍정인데 인격을 부여했네. 보통 우리가 인격을 부여했는데 부정적인 시어는 없어. 항상 내가 지금 뭐요? 긍정과 부정으로 지금 나누고 있잖아.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 그렇게만 해도 문제는 다 맞는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15쪽 봐봐. 쌤의 팁에서 시적 대상. 여기 봐. 5번. 시적 대상. 대상. 적어놔봐 거기. 개념 적어봐. 시 속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 어떤 개념 적어놔봐. 지금 냉큼 여기다가 필링 해봐. 그렇지? 표면에 드러난 화자 뭐 이런 거 됐고 다음 페이지 연습 문제까지 하고 이제 수업 마치자. 추천사 5번 6번 되었네. 추천사 서정주. 아이씨 서정주 싫은데. 서정주 악질 친일파. 악질 친일파 독재주의 미화자 썩을 전두환 예찬한 사람. 썩을. 끊임없이 권력에 아부하고 끊임없이 시류에 살아남기 위해서 순수한 척, 고귀한 척한 인간. 하기 싫어. 어쩔 수가 없지. 향나나? 그의 줄을 밀어라 했냐나? 향나나 했냐나? 그의 줄을 밀어라 했냐나? 먼 바다로 배를 내어밀듯이 향나나. 향나나 하는 거 보니까 누군 것 같아? 춘향이? 춘향이가 맞아요. 라고 추측할 수 있지. 춘향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향단이라고 하는 거 보면 춘향이지. 그네줄을 밀어라는 거요. 명령하는 거잖아. 그만큼 그네줄을 타고 있잖아. 지금 춘향 타고 그네 타고 있고 향단이 뭐 밀으라는 거지. 그게 명령한다는 것은 소망이야. 소망. 아 그네줄을 올라가가지고 뭔가 좀 닿고 싶은 그런 뭔가 있으니까 계속 밀어라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이 먼 바다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밀어라 하는 거야. 그냥 바다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이라고 봐야지. 왜? 배 타고 가는 거잖아. 가고 싶은 거 가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바다는 여기서 긍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춘향이도 바다라는 긍정적인 곳을 소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알간? 그 정도 됐고, 뭐 1번, 2번 문제 알아서 풀어봐이. 그 다음에 바다와 나비. 바다와 나비 매치가 돼? 매치가 잘 안 돼. 왜? 바다에 나비 있는 거 본 적 있어? 없잖아. 매치가 잘 안 돼. 어떡할 거야 이거. 그래도 봐야지. 바다의 의미가 뭔지, 나비의 의미가 뭔지 한번 봐야지.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일이 없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려준 사람이 없어.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아. 아, 그러면 바다는 좀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깔려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흰나비는 겁대가리 없는 하룻강아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몰라. 해상물정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흰나비는 흰색이니까 또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좀 순수한 존재 아니냐. 좋게 생각해서. 나쁘게 볼 건 아니고 해상물정 모르는 순수한 존재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처음 무호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바다가 푸른색이잖아. 그래가지고 익숙한 자신한테 익숙한 곳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그게 아니잖아. 깜짝 놀래가지고 어린 날개가 어린 날개다. 그렇지? 연약한 날개잖아. 날개가 물결에 절었어. 공주처럼 지쳐 돌아온다. 지쳤네. 근데 공주처럼이야. 공주. 공주가 어떠냐. 공주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보통 세상물정 모르잖아. 그치? 세상물정 모르고 안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물정 모르는 연약한이라는 의미를 더 해주려고 공주처럼이라고 빗댄 거야. 지쳐 돌아온다. 3월달. 3월달은 봄이야. 봄. 그치? 춥네? 근데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았어. 아이고. 계절은 3월인데 바다는 아직 봄이 안 왔네. 그래서 꽃이 피지 않았다? 무생명의 공간이라고. 바다는 그래서 부정이야, 부정. 그지? 서글퍼? 정서가 나왔네? 그지? 서글퍼? 지금 나비는 서글퍼. 나비 허리에 새파란 투생딸이 시리다. 나비가 시려? 허리가 시려? 아파? 그렇게만 이해해도 돼. 여기 이제 공감각이 있어. 초선 달빛이 비치는 거 아니야? 시각이야. 그치? 달빛이 시려. 촉각도. 시각의 촉각과. 그래서 나비한테 지금은 어떤 것도 그냥 터치감이 없는 그 달빛도 아파. 그냥 누가 말만 걸면 울고 이럴 정도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게 보면 자꾸 외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거든 이게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거든. 정지용도 그렇고 이상도 그랬고 많이 갔어. 일본 유학 많이 갔어. 근데 어쩔 수가 없지. 출장하려면 그지? 대학도 뭐 조선연 대학이 없었으니까 경성제대 있기 전에는 다 일본으로 갔지. 그래도 부푼 꿈을 안고 청문회 꿈을 안고 배 타고 뿌옥 타고 갔지. 그것이 이제 바다가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갔지. 갔더니 처음의 기대와 달리 조센진 이렇게 욕먹고 말도 못하고 못 알아듣고 하니까 또 엄마 아빠 보고 싶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 아내 보고 싶고 애새끼 보고 싶고 하니까 외로워져. 술 마시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해가지고 포기하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인의 비애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인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지. 세상을 좀 모르고 다 됐다가 세상의 뜨거운 맛을 알고 좌절하고 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여기서는. 알겠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17쪽부터 하겠습니다. 복습을 충실히 해라. 예습을 더 바라지는 않는다. 복습만 충실히 하고 쌤이 이제 그 학습량을 좀 더 맞추기 위해서 별도의 추가 강의 작품 감상하는 거 몇 개 해가지고 아니면 헌법 장모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이제 할 거니까, 그때 별도 강의 줄 테니까, 그거 이제 유튜브 강의로 듣고, 우리가 이제 메인 타이틀에 복습을 충실해서, 다음 주에 쌤이 이제 물어볼 때, 알아듣고, 답하기도 하고, 하면은 쌤으로서 보람이 있겠다. 충분하게 2월달 학교 가기 전까지 웬만큼 끝낼 수 있고, 실력도 많이 올라갈 거니까. 아, 그리고 교재 보면 뒤에 사설 칼럼 좋은 글 읽기라고 있어. 쌤 프린트 보면은. 네. 한 4개 정도 글을 수록해 놨으니까. 그 쌤이 중요한 문장에는 색깔로 넣어놨으니까. 쌤의 성을 생각해서라도 꼭 한번 읽어보고, 너희들이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 지혜를 얻는데 꼭 이제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알겠지? 여기까지. 질문? 열심히 살아, 알았지? 수고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도.